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 서프트립 에센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 트립을 준비할 때 무엇을 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야 되는지, 그리고 공항에서 혹시라도 생기는 그런 일에 대한 꿀팁. 보통 서핑 여행을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여름에는 아무래도 조금 따뜻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그 준비물들. 모자를 스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 스폰해 주신 서울의 성수동에 있는 서프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모자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알아볼 텐데, 간단하게 처음에 왁스, 여분의 왁스 좀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왁스, 그리고 베이스 왁스를 왜 가져가느냐 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대로 들고 가면 되지 베이스를 또 새로 해.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겨울에 여름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왁스가 굉장히 잘 녹아요. 거기 묻어있던 콜드나 쿨 워터 왁스들은 굉장히 여행하는 중에 녹아서 완전 보드백 안에서 찐득찐득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웬만하면 보드 위에 얹어져 있는 왁스를 아예 제거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서 새로 왁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온도에 맞춰서. 그래서 이거는 트로피컬 왁스 한 두세 개 정도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치 타월. 이런 타월 같은 경우는 스포츠 타월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피가 작고 물이 좀 빨리 말라요. 그래서 물이 빨리 마르고 부피가 진짜 이렇게 줄이면 그냥 제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사이즈는 비치 타월이거든요. 엄청 큰 비치 타월입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하실 때, 젖었을 때, 깔고 앉을 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치 타월. 왜 비치 타월을 두 개 가지고 가느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해변에서 멋도 부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리에 까는 개념으로 아마 하는 비치 타월도 하나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시. 리시는 보드 개수만큼은 우선 최소한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리시를 좀 종류별로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노란색은 컴페티션 리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귤러 리시입니다. 가서 파도가 좀 작은 날, 그리고 파도가 좀 오늘은 좀 막 엄청 크다, 약간 이건 조금 그런데 하면은 레귤러 리시. 리프 부츠. 안전을 위해서는 리프 부츠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간혹 나는 리프 부츠가 난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리프 부츠를 신어야 되나? 그러면 저는 솔직히 한쪽 발만 신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웬만하면 그것도 앞쪽 발. 저는 이제 왼발이 앞발이니까 왼발만 리프 부츠를 신으면 조금 보드의 접착력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걸을 때 왼발을 위주로 걸으면 되거든요. 약간 물 안에서 깽깽이 하듯이. 그러면은 조금 발도 보호할 수 있고, 조금 리프 부츠가 싫어하시는 분은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의약용품이 필요하겠죠. 간단한 밴디지인데, 사실은 거기 이제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랑 사실 이름이 다르지 성분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같은 성분. 그래서 본인이 잘 쓰는 약,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든지 소화제 이런 일상적인 약들은 본인이 쓰는 약을 가지고 가시든지 현지 약국에 가서 나는 이 성분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좀 잘 될 것 같아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으니까 적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들이 선크림. 이거는 선크림이고요. 익스트림 모션에서 나온 선크림인데, 우선은 이게 기본이 되겠죠. 이 선크림은 서핑을 하시든 서핑을 안 하든 어쨌든 더운 날하고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항상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핑할 때 이걸 바를 때 주의사항은,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바르면 효과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조금 그래야 땀이나 물에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여러분이 서핑을 하러 가실 때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탈 때 그때 딱 한번 먼저 바르세요.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선크림 제일 먼저 바르세요. 한 20분 정도 전에는 발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스틱형 제품.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에 열어보면 하나는 색깔이 좀 진하고 하나는 색깔이 조금 옅은데, 이거는 남자분들은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21호인가 23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인 것 같아요. 색깔. 그래서
그거 이제 발라주시는데, 이건 이제 스틱이라고도 하고 일명 약간 징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뻑뻑하고 물에 잘안 지워지고 손으로도 잘안 지워지고 그리고 약간 햇빛에 좀 강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아까 이 제품 그리고 징크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 스틱형 징크 이런 선크림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약한 부분에 좀 많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피부에 약한 부분이라고 하면 콧잔등, 콧볼, 눈 밑에 그리고 입술, 하고 귀. 이 정도가 피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지울 수 있는 약간 물티슈 형태 같은 이런, 요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티슈 형태 같은 클렌징 티슈.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클렌징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팁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품이 작고, 그리고 이거는 물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핑 뭐한 두세 시간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지워져요. 그런 분들 대비해서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보드숏 안에 이 제품 항상 넣고 다녀요. 라인업에서 조금, 햇빛이 좀 뜨겁네. 조금 지워진 것 같아. 그러면 꺼내서. 서핑볼이 술이 도움이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되게 작은 빙인데 서프샵 가서 보드를 막 이틀, 3일 맡기실 거예요? 그건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트를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거는, 경화제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키트인데, 원래 그, 쭉 짜서 쓰는 UV 레진이 있어요. UV 레진이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그건 진짜 간단하게 바르고 사포질만 싹싹싹싹 하면 바로 서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트래블 월렛. 그래서 이 안에, 뭐, 여권, 뭐, 돈, 이런 거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뭐 고리가 있어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목걸이 같은 거 달아서 보관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직히 저는 이거 약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랑 이어플러그. 우선 시차가 있는 여행지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럴 때는 이 시차 적응을 위해서 잠을 원하지 않는 시간에 자야 될 수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자야 될 때도 있는데 꼭제 생각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 서프버디 중에 여러 명은 굉장히 코를 많이 굽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저랑 저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하시는 그 서장현 회장님 그리고 대어브라더스 박성준 대표 엄청 코고입니다. 막 숨이 넘어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프짐의 민경식 대표도 코를 어마어마하게 골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세명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그냥 이세 명이 있으면 탱크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 템포를 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한 명이 멈췄다가 다시 그러니까 잠자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잠자면 상큼하게 잘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행 갈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핀. 그리고 저는 핀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롱보드든 숏보드든. 왜냐면 핀을 갈아가면서 뭔가 그런 공부나 이런 것도 좀할수 있기 때문에. 핀.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프 트립이잖아요. 서프 트립에 가장 중요한 서프 기어를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것들을 담을 가방. 가방은 막 주머니가 엄청 많은 백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백팩 있잖아요. 백팩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넣을 거. 노트북? 당연히. 노트북 여기다 넣어야겠죠? 이거 보드백에다 넣을 순 없잖아요. 위탁 수하물이 보드백만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백팩에 많은 거를 넣는 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백팩을 들고 다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공항에서도 이동 간에 뭐 하다 뭐 그래서 왜 하지만 보드백은 저희가 공항에서 보드백을 위탁 수하물로 맡겨버리면 그 이후부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백 안에 최대한 무거운 걸 많이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런 제품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여기다 넣는 걸 추천할게요. 리시. 왜냐면 리시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보드백에 좀잘안 넣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드백에 넣으면 이걸 좀 따로 한번 싸든지 왜냐면 이 리시 줄이 있잖아요. 이런 게 보드를 누르면서 보드가 눌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여권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제일 찾기 쉬운 뭐 어딘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곳에다 이걸 넣고 그리고
의약품? 이런 간단한 의약품들은 제 생각에는 비행기나 이동 간에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밴디지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손잘 닿는 데다 해놔야 돼. 왜냐면 내 옆에 엄청 코를 덜렁덜렁 고는 베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00ml니까 딱 들어갈 수 있겠네. 하지만 나는 이거는 보드백 안으로 집어넣는 걸로. 이 안에는 최대한 짐을 적게 넣는 게 저는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일 가볍게. 자, 그 다음에는 보드백을 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백 안에는 기본적으로 보드가 들어가야겠죠. 지금 현재 제가 쓰는 보드백은 FCS에서 나온 두 장이 들어가는 보드백이고요. 이 보드백은 두께가 10mm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포장한 거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보드를 우선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보드백을 넣는데 저는 그냥 이런 보드싹에다 넣어요. 보드싹에다가. 그래서 보드싹에다가 보드를 약간 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온재를 레일을 감싸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이렇게 싼 다음에 넣고, 솔직히 저는 이게 다싼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이 보드백은 되게 튼튼한 보드백이고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보드백을 사시면 솔직히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게 엄청 딱딱하고 엄청 튼튼한 재질이라서. 그리고 요즘 공항에서는 서핑보드, 옛날에는 국내 공항 같은 경우는 서핑보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취급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외국 공항에서도 그렇고 국내 공항에서도 서핑보드 취급을 좀잘 하는 편이에요. 여기다 만약에 레일을 씌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일. 그 파이프 감싸는 걸로. 레일을 씌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레일하고 이 위에, 보드 위에 공간 있죠? 이런 데가 떠요. 뜨게 되거든요. 그럼 뜨면 충격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오히려 이게 보드백이랑 보드가 타이트하게 탄탄하게 붙어서 하는 게 약간 눌릴 수는 있어도 깨질 일은 없어요. 근데 정말 레일을 이렇게 싼다. 그러면 그 보드 사이 공간 또는 보드와 보드백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그 사이로 충격이 더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저는 레일을 감싸는 거 저는 반대. 오히려 저는 만약에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손상이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만약에 원하시면 차라리 버블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에어캡에 두꺼운 게 있는데 뭐 3mm, 4mm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되게 두꺼운, 그러니까 뭐 제품을 정말 감싸는 에어캡이 오거든요. 그런 걸 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에어캡 한 다음에 이걸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드 싹이 있으면 좋은 게 왁스 녹거나 보드가 서로 붙거나,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차에 집어넣고 이럴 때 물이 흐르고 이런 걸 방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 뭐 충격 방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어느 정도는 여행의 에티켓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짐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짐들은 어디로 가? 옷들 다 여기로 갑니다. 대부분 옷들, 비치 타월 같은 경우는 펴주세요. 펴서 이쪽 위쪽에다가 최대한 뭔가 접히는 부분이 없게. 왜냐면 그러면 눌렀을 때 보드가 눌리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위에다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화장품이니 뭐 세면도구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맨 끝에 이쪽에다 보드 앞쪽 노즈나 뭐 이쪽 뒤쪽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그 장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벽을 여러분이 들고 가신 옷으로 하세요. 옷을 정말 여기다 다 껴넣어. 레일 앞에 노즈 아니면 테일. 그래서 뭐 티셔츠, 보드숏 뭐 이런 되게 옷 종류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프 부츠 이런 걸 여기다 다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드백을 쌌을 때이 보드백이 정말 빵빵할 정도로 딱 해야지 그 보드가 손상이 잘안 가요.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아마 하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숏이나 뭐 이런 걸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남자분들은
보드숏은 서핑할 때만 입으면 되기 때문에 보드숏 한두개 정도, 하이테크 보드숏 있잖아요. 잘 늘어나고 가벼운 이런 보드숏을 한두개 정도를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워크숏이라고 하는 밴딩으로 된거 있잖아요. 허리 밴딩으로 되고, 주머니에 손 있고,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는 재질. 심지어 수영도 그 안에서 그걸 입고 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드숏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워크숏을 많이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티셔츠도 좀 이렇게 머슬티라고 그러죠? 이런 것좀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할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물타슬함을 하나, 그리고 들고 가는 가방 하나, 백팩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모든 무거운 짐은 또는 의류는 보드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드백 수화물이, 유사수화물이 하나인데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그래서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건 약간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랜 동안, 서프트립을 다니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드백을 이 위에 올려놨잖아요. 지금 여기 위에. 이게 수화물을 올려놓는 몸무게를 재는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쪽에 승무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드백을 여기다 놓기 전에 뒤에 백팩을 풀러서 여기다 놔요. 그리고 나면 이걸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최소한 2, 3kg는 줄어요. 피곤한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여권 주고 수속을 하죠? 피곤한 척 하면서 여기다 먼저 둡니다. 그리고 나서 보드백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킬로인지 재볼까? 이렇게 하고 올려놉니다. 그러면 몸무게, 보드의 무게가 좀 줄죠. 또는, 때로는,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승무원이 눈치를 챘든지, 뭘 어쨌든. 그럴 때는, 이거 보드를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올려놓는 자리. 그 옆에 벽이 있어요. 그 벽으로 보드를 밀어요. 무릎으로. 그리고 여기다 힘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잘안 돼요. 왜냐면 무게가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몇번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무릎으로 살짝 기대고, 여기는 벽이고, 무릎으로 살짝 기댄 다음에 이제 여권 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무게를 보고 나면, 오케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무게는 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서 나가고. 이게 나가고 나면 항공사에서 이걸 아마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여행을 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들 활용해서 이번 오프 시즌, 이번 겨울 시즌에 좀 재밌는 여행, 그리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그 선크림 제품 중에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다섯 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 다섯 분에게 상품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